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?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?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. 국민이 사기당했다.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. 맞습니까?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. 그리고 이번에 한석훈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는데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, 사실. 근데 오늘 우리 서미화 의원이